자, 저희는 키오스크 두대돼 있고, 여기 온도 측정 있고, 여기가 이제 인포, 골프킹 아카데미, 이제 타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크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여기는 일단 13개, 저쪽은 17개, 18개. 18개, 그래서 총 31개 타석이 있고, 저쪽도 가서, 야, 여기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뷰가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뷰가 있어요. 그건 이따가 소개시켜드리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게 또 리뷰는 또 이런 리뷰는 처음이어서 킹골프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18타석, 13타석. 여기는 이제 저희가 쓰는 프로실 겸 사무실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피팅룸, 옷 갈아입을 수 있게 여성분, 그다음에 이제 남성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일단 저희가 되게 신경 쓴 거가 뭐냐면은, 아, 정말 소파가 굉장히 좋죠.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타석 간의 공간, 안전거리도 굉장히 넓게 돼 있고, 이쪽 보시면은 굉장히 넓어요.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넓고, 이 스윙을 할 때도 이 거리를 최대한 뽑아놔가지고, 그 사고 위험이 절대 생기지 않게끔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저희는 GDR 플러스, 요번에 새로 나온 모델로 다 되어 있고, 요거 사용법이랑 전에 모델이랑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랙맨 식으로 돼가지고 요번에 아주 잘 나왔다고 하는데 이따가 시타 하면서 어떤 게 다른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 안쪽에 룸 있거든요. 그쪽도 한번. 자,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찍고 트랙맨 스튜디오 식으로 프라이빗 레슨을 할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아직 조금 정리가 안돼 있긴 한데 일단은 스크린은 프렌즈 스크린, 카카오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트랙맨 해가지고, 저희 뭐 클럽 리뷰나, 뭐 이제 레슨, 뭐 프라이빗 레슨,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유튜브 촬영, 요런 것도 또 같이 할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아주 유튜브 촬영이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와, 그리고 여기 저희 대표님 상장이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와,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여기 상장 보시면은 다 있고. 아, 그리고 요 밖에 뷰도 한번. 와, 이제 여기 뷰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뷰가. 여기는 트리플 스트리트 D동. 킹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날씨가 살짝 흐린 느낌인데도, 와, 진짜. 캠핑장에 온 느낌? 자, 일단 GDR과 GDR 플러스 새로 나온 게 차이가 뭐냐면은 원래 기존에는 여기에 GDR 그게 있었죠. 요 밑에 나왔던 게 수치 자체가
헤드스피드가 추가가 됐어요. 헤드스피드가 추가가 되고, 이제 이 사이드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리 표시 밑에. 그래서 이 밑에 표시들이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좀 개방감이 더 좋고, 시야적으로도 훨씬 더 좋게, 공 날아가는 게좀 시원시원해진 느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GDR보다는 GDR 플러스가 아주 조금 개방감 있게 좋고, 이쪽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쪽이 이제 원래 저 전에랑, 화면이랑 똑같았어. 그죠? 저쪽이랑 똑같았었는데, 이제 이런 클럽 패스, 뭐 인아웃인지 아웃인인지, 페이스 투 패스도 나오고,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평균 비거리랑 캐리 지점이랑 그런 거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안착률, 이렇게 좀 평균 퍼센테이지로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진짜 트랙맨 같이, 그죠? 완전 트랙맨처럼 나왔어요. 지금 이제 마일로 돼 있는데, 제가 6번 아이언이 92마일, 이것도 뭐. 바꿀 수 있잖아. 아, 네, 맞아. 여기 여기 속 설정 가면은, 여기 속도. 속도에서 이제, 대부분 이걸로 많이 하시는 네, 거죠. 그걸로 많이 하시기 이렇게는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 있지. 뭐 편한 수치로 보시면 되시고. 나스모 같은 경우도 아, 나스모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나스모가. 뭐 근데 사실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있었던 이렇게 느리게 재생하는 그죠? 근데 이런 건 이게, 원래 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진 거는 분할로 여기 사진처럼 컷이 돼서 예전에 그죠? 잡기 힘들었던 모션들을 그리고 한 컷씩 잘라도 훨씬 잘 잘라지잖아요, 저거. 그리고 뭐 이렇게 선 같은 거 그은 것도 예전에는 조금 잘안 좋고, 뭔가 안 좀. 찍히는 느낌인데 되게 부드럽게 이제 바뀌어서 네, 훨씬 맞아요. 잘 찍히고 그림을 그려도 그렇고 이 터치 스크린이 좀 터치 스크린이 훨씬 훨씬 좋아진 좋아졌죠. 느낌. 그리고 이제 닫고, 그 모드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샷 이거 점검, 뭐 AI 샷 진단이라 이게 그래가지고, 되게 아까 제가 A 풀이었나? A였나 해가지고 74타 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누르면 이제 뭐 드라이버도 할수 있고, 뭐 미터별로 해가지고 내가 수치를 진단을 받는 거죠. AI로 진단을.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모드라 그래가지고 지금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여기 왼쪽에 드릴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어드레스, 뭐 뿌리치, 좌측, 우측 이렇게 영상을 또 나와요. 연습하는 영상이 아주 좋은 것 유용하죠. 같습니다. 예, 네, 아주 유용한. 그래서 혼자 연습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하면은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걸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좋아진 게 여기. 트레이닝 샵 원래는 연습 T가 여기 있었고 아, 맞아요, 맞아요. 항상 공 위치가 되게 여기 갈라지는 부위에 공을 놔야지 항상 이렇게 맞아요. 가깝게 그래서 거기가 막 딱 파져 있는 파져 데들이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공 위치가 이제 바뀌면서 그리고 면적도 많이 넓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안 좋아했던 게 티가 저 위쪽에 있으니까 잘못 치시면은 저거를 맞아. 맞아요. 예, 네, 제일 맞아요. 비싼 건데. 저게 이제 센서 담당인데 저거가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좀 그럼 좀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많이 개선된 느낌이. 아, 저는 GDR 플러스가 훨씬 좋은 것 지금 인실드 같아요. 같은 경우도 훨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서도 레디가 되고. 맞아요, 맞아요. 조금 더 멀리 됐는데도 원래는 되게 이 근처에서 항상 해야 잘 레디가 되는 됐었는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벗어나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티 높이 조절을 여기서 해야 되더라고요. 티 높이가. 그거는 근데 자동으로 끄면은 아, 또 여기서는 돼요? 자동으로도 여기 수동 자동 있는데 일반이었나? 이렇게 끄면은 여기서도 아, 거기서도 조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계로 할 건지, 이제 요걸로 할 건지는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클럽도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7, 뭐 6, 5, 4, 그다음에 D 이렇게 나왔었는데 잘 나와 있죠? 그러면 아토치 이렇게 홀컵 연습을 시작. 터치감이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진짜. 맞아요. 되게 안 눌리는 경우도 많고 그랬는데 되게 부드럽게 눌리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어프로치 연습을 약간 시작. 아이폰, 좀 오바해서 어프로치 말하면 연습. 아이폰처럼 그러니까 같은 되게 느낌? 핸드폰 하는 느낌. 맞아요. 홀컵 연습, 뭐 어프로치 이런 홀컵 연습을 거는 시작. 뭐다 똑같고,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개선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개선이 많이 된것 같아요. 개선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좋아져야지.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좋아졌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요 밑에 나오는 거. 그리고 헤드스피드가 추가가 됐다는 거. 레슨 할 때도 많은 분들이 헤드스피드가 몇 나오냐고, 볼스피드밖에 전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헤드스피드가 나온다는 거 아주 장점으로 생각합니다.